세미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핀에 대해서 사용 목적에 맞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타트 타임과 터치 타임이 있는데 이두 개의 변수의 경우에는 터치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선언을 해줍니다. 먼저 스타트 타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후 그리고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저장하게 되고, 터치 타임의 경우에는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시간을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 변수는 터치 횟수를 저장하는 변수로서 처음에는 0으로 적용시켜줍니다. 셋업에는 각 핀의 기능에 대해서 입력용인지 출력용인지를 파악하여 선언을 해줍니다. LED의 경우에는 출력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웃풋으로 설정해주고, 터치 이벤트를 받아들이기 위한 7번 핀, 터치의 경우에는 입력용으로 인풋으로 설정해줍니다. 루프 함수를 살펴보면, 먼저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if 이 구문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켜줍니다. 다음으로 밀리스라는 함수가 사용되는데, 이 밀리스라는 함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호출되기 전까지의 시간을 반환해 줍니다. 그래서 그 반환되는 시간을 스타트 타임에 저장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터치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실행되는 부분인데, while문 끝에 보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면 따로 실행되는 것 없이 계속적으로 while 문을 루프를 돌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한 루프가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구문에서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밀리스라는 함수를 다시 호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밀리스 호출은 처음에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그리고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간, 그 기간을 포함한 시간을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환 시간에서 터치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시간 전에 시간을 빼면, 즉, 이 while 문이 돌아간 시간을 구할 수 있고, 그 시간을 터치 타임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터치 타임에는 지속적으로 터치 이벤트가 발생한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발생한 시간이 2000, 즉 2초 이상일 때 LED를 소등해라는 것입니다. LED를 소등하고, 그리고 카운트 값은 터치 이벤트 횟수를 저장하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LED를 제어하는 부분입니다. 카운트 값이 1일 때 케이스 1이 실행됩니다. 케이스 1은 LED를 85, 즉 3분의 1 광량으로 LED를 점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2일 때는 170, 즉 3분의 2 광량으로 LED를 점점 점등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3일 때 카운트가 3번 눌러졌을 때는 최대 밝기로 LED를 점등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즉 카운트가 1, 2, 3이 되면서 LED는 점차적으로 광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회째 터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는 LED를 소등해주고 카운트의 값은 0으로 초기화를 시켜줍니다.